활동 되게 초창기 때인데 결혼식 때 오셔도 됩니다. 예. 근데 그 축의금 내고 식권 3장 받아가시면은 찾아냅니다. 예, 누군지. 띠릭띠릭. 손주 방송을 딱 한 번 해봤는데 아프리카 되게 초창기 때 한 7년 전에 제가 음주 방송을 했는데 전 기억이 안 나요. 하여튼 술이 조금 욕까지 돼가지고 이제 방송을 켰는데 잤다 하더라고요. 그냥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책상에서 한 2시간 엎드려 자는 방송을 한 2시간 했다 하더라고요. 이제 제가 그 뒤에 이제 깨가지고 방송 끄고 잤던 생각이 나네요. 결혼, 아, 저 결혼은 아직 지금은 아니고 한 2년 정도, 예. 저요, 저 술을 잘 마십니다. 예. 제가 필름 끊기 전 딱 두 번 있는데 저도 약간 예전에는 말술 스타일이었거든요. 딱 두 번 필름 끊긴 적이 있었어요. 한 번은 방송 시청자 형님이었는데 천안에서 휴대폰 매장을 하시는 그 83년생에 유도를 했던 그 형님과 이제 화명동이라고 회타운이 있거든요. 거기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형 저도 술 세다면서 저는 항상 술 먹다 보면 애들이 먼저 골로 간다면서 했는데 그날 벽 찍고 처음 술 먹다가 일어났는데 벽 찍고 화장실을 갔어요. 예, 너무 휘청휘청해서.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필름을 끊겨가지고 예, 집이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. 어떤 스타일이냐면 저는 원래 술이 너무 빠른 템포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예. 술 짠 하고 마시고 바로 따라줍니다. 이러면서 바로 이래 주는 그런 스타일이 제일 무서운 스타일. 와,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 좀 하다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했는데 일어섰는데 휘청하는 거야. 벽 찍고 이렇게 벽 찍고 집 예, 화장실을 처음 일어났는데 두 번째 일어날지를 못했죠. 두 번째는 뭐 필름 끊겼으니까. 저는 아니 김해 사람은 아니고 뭐 거의 김해 사람이죠. 김해를 자주 가니까 중고등학교를 김해로 나오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김해 애들이에요. 그래서 이제 김해 쪽을 뭐 자주 가죠. 핵을 쏠 수 있을까 근데 이번에 적으라가지고 자 일단 진행해보겠습니다. 아 그때 진짜 술 세시더라고요. 예. 그때 제가 택시비까지 받았던 기억 나거든요. 근데 너무 멀쩡한 사람이었어. 아 형이 날 속이고 날 술 먹이고 이 형은 물만 먹었나 약간 요런 의심할 정도. 아 장난 아니었다. 술은 전 안 가리고 예 거의 다 먹습니다. 근데 이제 막걸리나 인간하면 잘 안 먹을래 그래요. 왜냐면 제가 의경할 때 예, 의경할 때 체육 대회를 했는데 막걸리를 먹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. 근데 이제 대단하게 축구 군대 축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. 그냥 대충 한 20분이나 30분 차면 되는 걸 그 더운 날에 45분을 차고 앉아 있어요. 축구 선수도 아닌데. 근데 이제 전반 끝나고 나서 와 목 타잖아요. 근데 막 막걸리를 따라주더라고. 야 수고했다 이러면서 막걸리를 먹고 나서 후반절이 뛰십니까 여러분들? 다들 헤롱헤롱 거리면서 막 개내고 막 예. 와 그때 그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그 막걸리는 좀 잘 안 물러가죠. 예. 충주 키울 때 아 저는 키울 때 간 적 없습니다. 예. 키울 때 간 적 없고 한번 키울 때 갈 뻔한 적은 있었어요. 그때가 이제 제 의경 이제 완전 580일 남았을 때인데 또 얘기하자면 좀 깁니다. 들을 준비 되셨어요? 제가 그 의경을 이제 입대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. 군생활을 막 새로는 시기. 오늘 이제 오늘로써 580일이 남았네 동그라미 치고. 그날 이제 베트남 선원들이 이제 거의 다 감천항 부두에 들어왔을 때 뛰어내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불법으로 우리나라 들어온 거죠.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근무를 나갔었습니다. 고참 두 명하고 이제 20일 남은 고참 한 명하고 130일 정도 남은 고참 이렇게 해가지고 세 명이서 근무를 나갔는데 날이 좀 더웠어요. 고참 한 명이 PC방이나 한번 갑시다 이러면서 날도 더운데 PC방 가가지고 좀 째자면서
그래갖고 이제 인적이 드문 PC방으로 갔죠. 저는 이제 고참 둘이 이제 스타 함께 붙는 거 보면서 인터넷 검색하면서 PC방 시간이 딱 14분 정도 딱 됐을 때인데 뒤통수를 빡 때려요 누가. 아, 아니 경찰 뒤통수를 때리는 일반인이네 하면서 뒤를 툭 돌아보니까 경사, 우리 그 관내 이제 지구대 직원이 너가 여기서 뭐하노? 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와 큰일 났다 따라 나와 이래 해가지고 따라 나갔죠. 따라 나갔는데 지구대에 순찰차가 다 와있어 우리 얼굴 보려고. 네. 그래갖고 이제 딱 보니까 신고가 떨어졌는데 PC방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의경들이 이제 그 근무 시간에 게임을 하고 놀고 있음 이렇게 112 신고한 거예요. 와 그게 이제 서장 귀에까지 들어간 거죠. 이 새끼들 누구야 이래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잡혀갔죠. 가가지고 팀장이란 지구대 이제 지구대장이 이 새끼들 말이야 근무하라고 보내놨더니 뭐 PC방 가서 오라 그래 이러면서 그것도 이제 끝났다면서 이제 뭐 이러는 거예요. 큰일 났다 이러면서 내 군생활은 초반부터 꼬이는구나 하면서 이제 우리 고참한테 물어보니 야 니 며칠 남았어 군생활 며칠 남았어 이러는 거예요. 그래갖고 저는 막 20일 정도 남았습니다. 제가 그 제일 고참인데 제가 그 PC방 가져가지고 이래 됐습니다. 제가 다 처벌 받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. 아 역시 우리 고참 멋있다 알겠죠.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고참한테 물어봐요. 니 며칠 남았어요? 이러고 저는 한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. 니는 며칠 남았어? 저한테 물어보는 저는 580일 남았습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그 직원들 다 웃는 거예요. 하하하하 580일 남았단다 이러면서 예.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셀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, 정확했죠. 예, 580일 남았습니다. 그래갖고 이따가 이제 있으니까 우리 소대장이 경위였거든요. 그 델몬트 뭐 이런 그 병문안 갈 때 보통 많이 사가는 그런 음료수 박스를 탁 양손에 들고 이렇게 아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소가 많으십니다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. 그때 제가 기울 교육대라는 데 발표했죠. 그러니까 이제 육군으로 치면은 그거지 영창 갈 뻔했죠. 근데 어떻게 잘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냥 우리 그냥 방범 순찰대 내에서 이제 징계하는 걸로 해서 일주일 동안 훈련했습니다. 훈련. 아 그때 그 참 예 끔찍합니다. 예. 그래갖고 이제 그 내가 그 멤버가 제가 이제 다 이제 방송 이제 하면서 군대 고참 한 명이 다 부산이니까 연락이 다 돼요. 군대 고참 형님 한 명이 결혼한다는 거예요. 가니까 이제 그 멤버가 다 모였죠. PC방 멤버. 야 그때 얘기도 하고 막. 근데 그때 그 내가 제일 고참이었던 형님은 공부도 되게 잘했어요. 그래갖고 이제 삼성 물산맨입니다. 물산맨. 네, 물산맨이고 동아대학교에서 고려대로 편입한 그런 공부를 되게 좀 잘했던 형이었어요. 네, 저도 제일 좀 그 형이 제일 기억이 제일 남죠. 그 형 결혼식 갔었어요. 자, 맞다 팔을 해야 되는데 그죠? 자, 여기서 그럼 핵을 한번 준비할까? 아, 김용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개명대 그 대구에 있잖아요 그죠? 얼마 전에 그 개명대 갔었는데. 그 서영은 씨 콘서트를 거기서 했거든요. 개명 뭐 저 아트홀이었나 그런 데서 그래가지고 그 갔었는데 되게 크대요 캠퍼스가. 뭐야 친구 나갔어요? 얘기하다 보니까 예 엉뚱해서 나오는데. 아 오늘 축제예요. 축제 때 그 연예인도 한번 보고 하는 거 좋죠 뭐. 그죠? 그때는 어떤 기분이신가요?
홍진영 왔어요? 어 그래요. 로봇 피닉스 의원님 안녕하세요. 홍진영씨가 실제로 보면 진짜 인형 같다던데, 이쁘다던데. 연예인은 연예인이잖아요. 예전에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. 그 어떤 여성이 어? 이 어디 가다가 뭐 하여튼 장동건을 봤대. 장동건을 장동건 어? 뭐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만큼 잘생기질 않았네 하고 자기 남자친구를 또 쳐다봤는데 이 무슨 오징어가 하나 요 있노 약간 네, 이런 느낌이었다면서. 아시죠? 어. 이 뭐 오징어가 하나 요 있노. 옆에 남자친구 딱 얼굴 딱 보니까 어? 해가 한번 쏠게요. 발키리 고스트 조합으로 발키리 고스트로 한번 하고 발키리로 오버로드 다 제거하고 나서 이제 핵 쏘면은 뭐 맞을 수밖에 없지. 아 인구가 안 나올라나? 아 인구가 좀 안 나올 수 있겠다. 핵이 요게 인구를 8이나 차지해서 장동근 김동일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까지 꼬라박으면 되겠다. 제가 미네랄 일꾼을 그렇게 많이 안 뽑은 것 같아요. 헤이! 잠깐 볼 수 있나? 우리 하나 잡아야지. 어 됐네. 어 밝게 너무 비싸. 오 안녕. 어 11시 오브로드 아, 제거해 주세요. 오브로드 제거해야 핵을 쏘지. 아 제가 제거하겠습니다. 네 제거할게. 비켜. 야 우리 동선이 겹치면은 우리 둘 다 손해야. 둘 다 손해야지. 아, 오브로드가 안에도 되게 많네. 아. 미안해요. 적으라 쏘기가 힘드네요.
아, 뭐라 들어 제가 해주는 거야 이거 왜 인출 같아 맨마. 자 이제 미네랄 좋게. 아 이게 토스면 참 좋은데 이 핵소기가 토스가 원래 제일 잘 맞아주는데 저거는 오버로드가 많아가지고. 근데 이 방어 잘하네 친구. 212승 288패네. 그래도 또 가는 거 아니겠어? 다시 한번. 측면으로 일로 들어갈까? 이쪽으로. 저게 좋겠네요. 한번 맞아주세요 생님. 한번 맞아주이소. 점이 좋다고. 저 몰라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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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라 몰라라. 에이씨. 된 사수부터 피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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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야가요 정확하네. 제대로 한번 매기가 힘들다. 왜 이렇게 게임이 이렇게 오래 가 근데 놀라고 테란 하면서 크고 놀라고. 가겠어. 가겠어. 왠지 이 친구 때릴 수 있을 것 같다.
따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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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라라란 따라라라 핵이 떨어진다. 이야, 핵 맞고 감탄사를 갖다가 이야, 할 말을 이렇게 많이. 다크 뽑으세요. 다크 뽑으면 돼. 그냥 오브로드가 한번 다 죽었잖아 아까. 그래 용 잘했어 용. 마을 좀 채우고 살. 어? 또나 얼트라빈 줄 알았잖아. 아 근데 이 친구는 근데 핵 떨기가 좀 힘든데 이 친구. 이 친구를 떨고야 진정한 그 어? 핵 쏘는 재미가 있을 텐데. 느려. 이놈아. 쏠 수 있어. 쏘라. 같이 가게. 좋은 생각. 오, 너무 크다 임마. 나이스 잘하고 있어. 어르야! 아 이런 다 잡혔나? 이런 썩을. 와 방금 상업이라고 더럽게 안 죽네. 살려줘. 얼려! 이게 무슨 뭐 핵을 막아라 게임이에요? 아, 이게 안쪽에 여기 한번 떨구기가 되게 빡세네. 어? 저쪽으로 가면 되겠는데?
빈틈이 보이는구만. 야 너 나가. 왜 이렇게 그 싸돌로 댕기는 거야? 문 닫아. 일단 여섯 발 떨구는 것도 지금 너무 힘든 일이다. 아. 요거는 약간 맞으면 약간 일꾼까지 탁 날아가는 건데. 아. 자, 이제 마무리 하시죠. 너무 많이 놀았어, 우리. 노는 것도 지겹다, 이제. 가스가, 미네랄이 4만인데, 가스, 예. 가스 80! 미네랄이 4만에 가스가 80 있어. 아, 잘 먹네, 근데. 이거 딱 들고 오면 딱 좋겠네. 왜 올리셨어요? 냉동실이랑 같이 오고 싶습니까, 선생님? 아, 내 걸 올리면 어떡해. 지금 가야 되는데. 어? 이런, 씨. 출발해야 되는데, 지금 내 걸 올리면 어떡하니? 아, 이거 두 개만 딱 깨면 좋을 것 같은데. 아아 진짜 거지 같네. 씨. 야 빨리 끝내라 이제 좀 빨리. 어디까지 할 건데 이거 도대체. 빡치네. 자 일단 자 이러다 한 달 걸리겠어요. 어? 아니 이러다 한 달 걸리겠어요 이제 깨는 거. 빨리 깨버려 빨리.
발업 좀 하자. 발업 고고 세우나. 자, 내가 핵으로 요거 다 뚫어줄게. 자, 뚫어줘야 되겠구만. 자, 핵을 해서 그런데 자도 막는데 이제 재밌어가지고 계속하네, 그죠?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스킨해줄게. 자, 스킬링 핵이 개발됐어. 자, 쏘면서 계속 간다. 어디 가노 그 어? 어디 가십니까? 이거 박아만 설리하지. 호르마 나 살려라. 질러지 그냥. 나 프로젝트를 다 망치고 있어. 이봐라, 떠올리고 이래 한다. 또 이거 못 떠올리나 지금. 어? 첩자 아니야 얘 이거? 어? 뭐야 쟤. 아, 이런 재미없는 상황이 계속되다니. 아이고, 뭐 일단 자원 타격이 또 안 들어가서 좀 많을 것 같아요. 어제 탱크 뽑아갈 거야. 이제 지쳐야 돼. 지지를 이제 치셔야죠. 어! 서프라이즈! 야,
도로를 또, 또 사용하면서 또 이런 어? 연수를 또 만들어 보려고 하는. 특이한 친구다. 저 알고 있어요. 구석에 숨겨놨다가 나중에 그거 하려고요? 잠시만요. 숨 깨세요. 뻥. 시사기로 미친. 우리 승부의 세계는 되게 좀 치사한 면도 있는 것이야. 이거 좀 열어주실래요? 시장에. 스캔나. 내가 잔인한 게 아니고 우리 팀원 애들이 제일 잔인한 거야. 이거. 길 좀 길 좀 풀어주겠어요.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뻑인 거야. 진짜 너무 많이 그것도 지나칠 정도로. 캐리하고 난리 났다 그냥. 왜 안 나가요? 이상하네. 아, 이거 다음 판부터는 빠르게 가야 되겠다. 재미가 없었으면 좋지. 멋있으니까 나가. 감사합니다. 신하려고 지금 사람 많이 있어. 와 진짜 노잼너 게임이었다. 특히 근데 저그 쪽으로 저 핵 파괴됐을 때는 안 쏘는 게 좋을 것 같네. 창시 빼 그분이 별풍선 4개 고맙습니다. 허이. 고맙습니다. 땡큐. 네. 아우 약간 좀 지루한 게임이었어요. 그죠? 그리고 흑 박주인이 별풍선 1개 팬클럽 고맙습니다.
땡큐 감사합니다. 처음 눌러주신 호달두형12 남요정님 술리스니 넥스트 6002님 흑면서생님 은섭2015님 훈이 가비소님 PGKTBJ